네, 오늘부터 기초 화성학을 같이 공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화면에 보이시는 피아노 그림 많이들 보셨죠? 자, 피아노 그림을 보고 도레미파솔라시도의 위치를 아시는 분은 네, 일단 기초가 되신 겁니다. 그래서 피아노 그림을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위치가 도가 되고요. 나머지들은 이렇게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도레미파솔라시도가 이렇게 있구나라는 것을 먼저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속도가 조금 빠르면 멈추고, 네, 동영상을 멈춰서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영어로도 암기를 해 주셔야 돼요. 왜 영어로 암기를 해야 될까? 도레미파솔라시도를 C, D, E, F, G, A, B, C로 암기하는 이유가 우리가 코드라는 것을 잡을 때 도 코드, 레 코드, 미 코드 이런 말을 사용하지 않고 C 코드, D 코드, E 코드, F 코드 이러한 단어를 말을 사용하기 때문에 반드시 영어로 암기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숫자로도 암기를 해 주셔야 돼요. 우리가 영어로도 암기를 했다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C는 1도, D는 2도, E는 3도, F 4도, G 5, A 6, B 7, 10, 아이고, 욕 같네요. C는 8도. 네. 이런 식으로 숫자로도 암기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나중에는 중심음, 시작되는 금음에 따라서 이름이 다 바뀌게 됩니다. 그런 것들도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선 기초니까 C, D, F, G, A, B, C 숫자로는 1, 2, 3, 4, 5, 6, 7, 8. 이런 식으로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온음, 반음. 자, 온음이라는 것은 무엇이고, 반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온음은 지금 도하고 레 사이에 이렇게 검은색 건반이 있죠? 그래서 도와 레 사이가 도부터 하나, 둘, 이렇게 두칸 이동되는 것을 온음이라고 합니다. 온음. 그렇다면 반음은 무엇이냐면, 도에서 레가 아니라 도에서 이렇게 하나 위로 있는 것. 이걸 샵이라고 하는데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 여기 피아노에 E와 F를 보게 되면 여기 사이에 지금 검은색 건반이 없죠? 이 녀석들의 관계는 반음이 되겠습니다. 또 여기도 보니까 B와 C도 반음, 검은 건반이 없죠? 그래서 도레미파솔라시도의 반음은 E, F, 그다음에 B, C가 되겠습니다. 그럼 나머지들을 보니까 검은 건반이 이렇게 걸쳐 있죠? 얘네들은 온음, F에서 G도 온음, G, A도 온음, A에서 B도 온음. 다시 C부터 여기는 D가 되겠죠? 그럼 여기는 당연히 온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온음은 두 칸, 반음은 한 칸이라고 외워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설명드리는 이유는 기타를 연주할 때 온음은 두 칸의 관계를 가지고 있고 반음은 한 칸의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샵. 방금 말씀드렸죠? C와 D 사이에는 이렇게 검은 건반이 있는데, 샵의 뜻은 반음이 높다. 플랫의 뜻은 반음이 낮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C에서 반음이 올라간 건 C샵이 되는 것이고, D에서 반음이 내려간 건 D 플랫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명동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같은 이름이지만, 다른 이름이지만 같은 음을 내고 있다. 그래서 C샵과 D플랫은 이명동음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D샵과 E플랫은 이명동음이 되는 것이고요. 자, E하고 F 사이에는 뭐가 없어요? 반음이 없기 때문에 F플랫이다. 아니면 E샵이다. 네, 마우스로 쓰다 보니까 어렵네요. 네, 이런 것들은 사용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해주셔서 이 그림까지 외워주시면은 음악에는 12가지의 음이라는 걸알수 있어요. 아까 C가 1, 2, 3, 4, 5, 6, 7. 8이지만 C와 C는 같기 때문에 마지막 8도는 빼고요. 자, 1, 2, 3, 4, 5, 6, 7. 7개. 그리고 샵.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음악에는 12키가 있다. 12개의 음을 가지고 음악을 만들어낸다. 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메이저 스케일이라는 것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메이저 스케일의 조건이 있어요, 조건.
밑에 보니까 메이저 스케일이 되려면 3도와 4도는 반음, 또 7도와 8도 반음, 이 규칙을 지켜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금 미리 그려놨는데 여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생긴 거 반달 모양인데요. C와 D는 온음이란 뜻이고요. 여기 E, F는 세모, 반세모를 해놨는데 여긴 반음. 그래서 3, 4도가 지금 반음이죠. 그래서 빨간 부분 여기 보니까 반음, 여기 반음. 그리고 나머지는 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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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음. 한번 볼게요. 천천히. 자, 3도와 4도 반음인데 1도와 2도는 온음. 2도와 3도도 온음. 3도와 4도 반음. 4도, 5도 온음. 5도, 6도 온음. 6도, 7도 온음. 7도, 8도 반음. 그래서 메이저 스케일이 만들어지려면 지금 보니까 샵을 사용하지 않고 있죠? 그래서 C 메이저 스케일, C 코드로부터 출발되는 메이저 스케일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렇게 변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샵을 사용하지 않고요. 얘네가 지금 반음 관계가 잘 형성이 돼 있죠? 그래서 C 메이저 스케일은 C, D, E, F, G, A, B, C 이렇게 음계를 사용하고 샵이나 플랫이 붙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조표에도 샵이나 플랫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도레미파솔라시도 레도시라솔파미레도 이렇게 C 메이저 스케일은 도레미파솔라시도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핵심은 뭐다? 3, 4, 7, 8이 반음입니다. 자, 그다음 넘어가 볼게요.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부분인데요. 우리 F 메이저 스케일을 만들어 보려고 해요. 그러면 F 메이저 스케일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F 중심음을 먼저 찾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심음으로부터 네, 8개를 하나 그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잠시 텍스트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더하면 얘가 1, 2, 3, 4, 5, 6, 7, 8. 이렇게 된다고 해서 F 메이저 스케일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이제 3도와 4도, 7도와 8도가 반음인지를 확인해 줘야 돼요.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와 G는 지금 검은 건반이 있기 때문에 오는, G하고 A도 오는. 1, 2, 3, 잘 맞았죠? 근데 3도와 4도가 반음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온음 상태이기 때문에 B를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플랫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B 플랫이라는 걸 해줘야 되겠죠? 얘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얘는 사용하면 안 돼요. 자, B 대신 B 플랫 만들다 보니까 원래 B하고 C가 반음이었는데 B 플랫이 됨으로써 B 플랫에서 하나, 둘을 갔으니까 여기가 지금 온음 관계가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B 플랫 만들어 놓고 요거는 이렇게 해서 잠깐 지울게요. 그래서 여기도 아름답게 오는 관계가 만들어졌습니다. 그죠? 이렇게 해야 관계가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5도와 6도도 오는 관계 됐고, 6도와 7도도 오는 관계 됐고, 자연스럽게 7도와 8도도 오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F 메이저 스케일을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F, G, A, B 플랫, C, D, E, F. 이게 F 메이저 스케일의 구성음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식으로 이제 B 플랫 메이저 스케일, 또 E 플랫 메이저 스케일, 이런 것들을 같이 공부하시면서 우선 메이저 스케일의 12키를 완전히 알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12키를 알아야 하는가? 음악의 음정이 몇 개가 있다고요? 12개의 음정이 있기 때문에 12개의 메이저 스케일을 정확히 이해하면 마이너 스케일을 이해할 수 있고 메이저와 마이너 스케일을 이해하면 거기에 맞춰서 코드라는 것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F 메이저 스케일을 한번더 스스로
이 화면을 보시면서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